고등부 경기 48번째 경기 카이안 강지원 두꺼비 오민권 주전자 링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49번째 경기 박석현 전현우 링 아래서 준비 바랍니다. 아 이제 고등부 경기로 이어지는 거죠? 네 이제 고등부 경기가 시작됩니다. 아 기대가 되네요. 네. 고등부들이 중등부에 비해서 뼈가 좀 야물어서 좀 더 임팩트 있고 파워풀한 경기, 투지 넘치는 경기 더 보여줄 것 같습니다. 48번째 경기 카이안 복싱의 강지원 선수, 두꺼비 복싱의 오민건 선수 60kg 시합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이안 복싱의 강지원 선수는 관송 장지웅 복싱의 강지원 간장님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이름에 걸린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저 모습 보여줘야 될 궁금하네요. 그리고 성이 강씨인 사람들이 좀 세더라고요, 보니까. 바디제. 네. 아까도. 예. 너 여자는 잘하나? 몇 살이야? 아니다, 그냥 해라. 와, 역시 고등부 경기답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와. 잽 자체가 거의 파괴적인 잽을 치고 있네요. 와. 카이안 복싱 선수는 지금 스위치를 쓰고 있습니다. 오스독스로 했다가 사우스프로 했다가 와 훈련량이 상당한 것 같은데 아, 얼마나 전문성 있게 스위치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눠질 것 같네요. 1라운드는 특별히 한쪽이 우세했다고 고개를 들고 서로 좀 탐색을 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2라운드에 또 승부가 기울어질 것 같네요. 자, 2라운드 여기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수준이 우와. 상당히 높네요. 예. 누가 유주아 마지막 라운드 다 써야 돼. 좌우로 스텝 가면서 오늘 두꺼비 복싱하고 카이안 복싱하고 좀 많이 붙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박빙이에요. 좀 라이벌 체육관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키는 카이안 복싱이 더 크고 두꺼비 복싱이 조금 더 야물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지금. 않네요. 네. 맞아서 계속 들어가요. 네. 테크닉은 홍코아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예. 투지와 맥직과 파워는 상코아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프로와 아마의 그렇죠. 프로 선수와 엘리트 선수의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죄송하네요. 저도 이 경기도 모르겠습니다. 아 예. 저도 예. 근데 약간의 홍코아가 우세하지 않았을까. 예. 테크닉을 좀 그렇죠. 회피하고 이런 것까지 공격과 수비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투지는 또 총코너에서 또 더 많이 보여줬고 결과 궁금한데요. 아 역시 예. 출전자 경기 종료 후 상담받았습니다.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두 체육관 진짜 라이벌 체육관 같은 느낌 들고 오늘 두꺼비도 한번 가봅시다. 그렇죠. 견학할 때가 점점 많아지는데 바쁘겠네요. 49번째 경기 오비복싱 박석현 만덕 정정구 전현우 링 위로 올라갑니다. 오비복싱의 박석현 선수 만덕 장정구의 아세아 체육관 장진호 선수 명작 90kg 샵입니다. 박지성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헤비급이네요. 90kg 플러스예요. 아... 무제한급이라는 거죠.
몸만 봐서는 복싱 선수라기보다는 씨름 선수 느낌이 나는데 와, 또 복싱 선수니까 복싱 기술이 또 얼마나 한 방 한 방이 묵직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시작했습니다. 스텝을 쓰고 있습니다. 오예, 우와. 오, 역시 헤비급 딱 묵직하네요. 와. 어, 밀어붙이는데요? 체급은 천쿠나가 조금 높아 보여요. 제가 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씨름 선수 같다고 했는데 복싱 선수들 많네요. 예. 홍코너도 밀어붙이겠습니다. 홍코너가 턱이 들리는 카운터를 조금 더 집어넣었어요. 두 개 정도 더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홍코너가 네. 위아래를 잘 때리고 있네요. 네. 근데 몸싸움은 청코너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것 같고 네. 이것도 두 번째 라운드에서 승부가 기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헤비급이다 보니까 언제 전세 역전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10번째 경기 국제복싱 박준 만덕 장정구 전현우 체력 싸움입니다. 휴식 시간이 길지가 않거든요. 경기 라운드가 짧은 만큼 예, 훈련량과 운동을 10번째 경기 많이 국제복싱 했느냐. 박준 만덕 장정구 전현우 아, 더블 경기. 경기네요. 네. 아. 자, 그러면은 박준 선수와 국제 복싱의 박준 선수와 만덕 장정구의 전현우 선수 두 선수가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자, 홍코너가 박준 선수입니다. 아. 52번째 경기 카이안 차명규 카이안 차명규 거북체육관 박상인 거북체육관 박상인 준비 아래 링 아래 준비 바랍니다. 와, 참 고등부들 피지컬 장난 아니네요. 네. 무서워요 아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학생들 담배 피는 거 제 눈에 띄면 겁나 머리에 버린 스타일이거든요. 조심하세요. 앞으로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교복 안 입으면 고등학생인지 성인인지 구분 안 갈 것 같아요. 오! 제주 선수 들어왔습니다. 예. 우와 타격음이 장난 아닌데요. 빡 하고 꽂혔습니다. 청코너가 좀 지신 것 같네요. 네. 1라운드를 뛰고 나서 이제 네. 지신 것 같네요. 홍코너가 몸이 되게 잡으십니다. 몸무게 작게 나가는데 이제 청코너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이때 밀어붙여야 됩니다. 아 또 네. 라이트 카운터가 좀 하나 또 꽂혔네요. 와, 청코너 대단한데요. 한 라운드를 뛰었는데도 체력이 좋네요. 네, 끝까지 저돌적입니다. 네. 지금 홍코너가 카운터를 한 두 개 더 뽑아 넣기는 했는데 한 라운드를 뛴 청코너 선수가 아직까지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 봐서는 아, 복싱 선수 맞네요. 네, 복싱 선수 맞습니다. 실험 선수 아닙니다. 네. 51번째 경기 국제복싱 박준 오비복싱 박석현 선수 링 위로 올라옵니다. 저희도 사실 뭐 해설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국제복싱 네. 박준 너무 전문적인 해설을 박석현 인상하기 때문에 나의 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지 강경기 52번째 카이안 차명규 전문적인 말을 해봐야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준비 바랍니다. 네. 자, 청코너가 박석현 선수고요. 네. 홍코너가 박준 선수입니다. 아, 피지컬이 후덜덜합니다. 후덜덜합니다. 네. 와, 홍코너가 가드를 딱 붙이면서 카운터를 치는 스타일이고. 이야,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어요. 바디 랩. 들어 다운이네요. 와. 다운이에요. 아니네. 또 들어갔어요. 홍코너가 주먹이 너무 정확한데요. 매치이 좋네요. 네.
코코너가 와 저 체중에도 위 아래 펀치를 너무 정확하게 보고 치고 있어요. 가드를 해도 가드를 부시고 치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홈코너가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시합을 지친 것도 있고 바로 시합을 나왔습니다. 체급에도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와 우비복 파이널 체육관 박민준 선수 글로벌 받아가세요. 너무 정확한데요. 52번째 경기 카이안 차명규 거북체육관 박상인 링 위로 올라갑니다. 카이안 차명규 거북체육관 박상인 링 위로 올라갑니다. 53번째 경기 아세아 장진호 아세아 장진호 명장탑 박지성 명장탑 박지성 링 아래에서 준비 바랍니다. 52번째 경기 카이안 복싱의 차명규 선수 거북체육관의 박상인 선수. 지금 카이안 복싱이 파이팅 넘치는 응원단이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응원이 상당히 선수에게 힘을 줄 정도로 응원을 열심히 잘하고 있네요. 부산 거북은 지금 임진욱 챔프가 있는 체육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챔프가 있는 체육관에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멋진 경기를 보여줘야 되겠죠. 예. 오, 아래 위를 정확하게 쳤습니다. 옛날에 앞전에 나오야가 저 기술로 다운을 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투가 아직 조금 약하게 들어갔는데 확실히 테크닉은 챔프가 있는 체육관답게 와, 빈틈을 잘 누리네요. 예. 와, 부상거북 선수가 주먹이 더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바디도 방금 들어갔는데요? 네. 우와, 지금 부상거북 선수가 펀치를 더 정확하게 꽂아놓고 있습니다. 세컨석에서의 파이팅도 되게 좀 와 흥미진진한데요. 지금 53번째 아세아 장진호 명장 체중을 하고 있어서 링 아래 준비 바랍니다. 지금 1000코너가 3kg가 좀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1000코너가 지금 3kg가 좀 더 많이 나갑니다. 아. 그렇죠 한 체급 정도. 홍코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어, 정차 들어갔어요. 잘 보고 찍어. 그래. 엄마 씨발아 세 번퍼. 지금 홍코가 왜 밀고 있는데요? 예. 아, 저 경기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져. 우리 동네 체육관 김진건 선수, 부산복싱 윤정민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자, 지금부터 체력 싸움, 정신력 싸움입니다. 예. 누가 사선을 더 많이 뛰어넘는 훈련을 했느냐 여기서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부상 거북 선수가 조금 더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 오 지금 잽이 정확하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체급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 힘이 좀 체력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예. 청코너는 지금 바디를 노리라고 계속 세컨 아 시간이 짧아서 세컨 말을 지시를 다 듣지 못했네요. 박빙이었습니다. 출전자 경기 종료 후 상장 받아갑니다. 부산 거북은 호랑이 같은 관장님의 세컨 경기를 끝났는데도 아주 열정이 넘치게 세컨을 보시면서 다그치고 잘못하면 큰 체육관 가서 맞을 것 같아요. 53번째 경기 아세아 장진호 아세아 장진호 명장탑 박지성 명장탑 박지성 54번째 경기 파이널 박민준 파이널 박민준 빅타이거 유정곤 빅타이거 유정곤 선수 멘탈이 강해야 링 위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때문에 어 지금 카이암 아세아 복싱 박인문 복싱 차우민 선수 구미 고릴라 복싱 박현민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홍코너 아세아 복싱의 장진호 선수 청코너 명장탑의 박지성 선수 60kg 시합 53번째 경기입니다. 오 지금 방금 아세아 복싱 쪽에서
배를 하나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네, 명장 탑 선수가 전혀 티를 안 내고 있어요. 지금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네. 거리를 재고 있는데요. 카운트가 들어갈 뻔했는데 가드에 걸렸어요. 지금 처음 코너가 네. 지금 카운트를 노리는 것 같은데. 네. 와, 참 박진감 넘칩니다. 복싱. 네. 거치네요. 거친 네. 스타일이네요. 거친 스타일. 네. 네. 아직 양쪽 다 55번째 경기 우리 동네 김진건 부산복싱 윤정민 준비 바랍니다. 기세를 휘어잡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오, 시작하자마자 예, 위로 붙이고 있습니다. 어, 이게 난타전인데 난타전입니다. 이것도 한번 붙으면 주먹이 30방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예. 우와, 아세아 복싱이 조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야 심판들한테 어필이 되거든요. 1라운드가 약간 다른 양상인데요. 예. 아세아 복싱 선수가 조금 거리를 살리면서 타이밍을 잘 잡아가고 있는데 총코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경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보여줘야 됩니다. 오, 예. 카운트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이야, 정확하게 라이트 스트레이트에 정확히 들어갔어요. 정확히 턱에 꽂혀. 네. 와. 여기서는 기본기죠. 그렇죠. 기본기와 네. 체력과. 네. 누가 더 기본기를 날카롭게 연마했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눠질 것 같네요. 이번에도 수준 높은 멋진 경기 아, 두 선수 다 많았습니다. 출전자 종료 후 상장과 나갑니다. 경기 끝나고 저렇게 아 가면서 진짜 그만큼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 역시 더 많이 쏟아낸 홍콩에서 승부를 가져가네요. 54번째 그렇죠. 경기 경기는 저렇게 안아주고 상대 세컨 치게 감사했다는 인사도 전하고 빅타이거 유정곤 빅타이거 유정곤 링위로 올라갑니다. 아우, 아세요 선수 관장님한테 파이널 박민준 빅타이거 유정곤 맞습니다. 예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편 세컨 관장님께도 55번째 경기 우리 동네 김진권 부산복싱 윤정민 링 아래에서 준비 바랍니다. 54번째 경기 파이널 복싱 팀의 박민준 선수 빅타이거 팀의 창원몬스터 하승우 선수 구미고릴라 추우승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와 이것도 테크닉보다는 기세로 승부 내자 이런 경기인데요. 와 빅타이거 지금 타이거 복싱 선수가 지금 조금 더 기세가 더 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파이널 복싱 만만치 않습니다. 머리를 딱 박고 공격을 들어가고 있어요. 성인부 검증은 좌측에서 12시부터 가능합니다. 체력이 얼마나 버텨줄지 거기서 승부가 날 것 같은데 1라운드에 보여준 파이팅은 청코너 쪽에서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번째 경기 나기문 차우민 빅타이거 복싱에서 좀 더 어그레시브한 구미고릴라 박현민 2라운드에 체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승패가 나눠질 것 같아요. 근데 빅타이거 복싱 선수 별로 지친 내색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정타 들어갔어요. 잽잽 투를 맞췄죠. 홈코너에서. 라이트로 라이트. 라이트. 와, 청코너 주먹이 계속 나가네요. 계속 나오네요. 예. 운동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예. 저기서 살짝 사이드로 빠지면서 가운데로 집어넣으면 더 좋을 텐데 주먹을 많이 내긴 하지만 아직 확실한 정타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승부를 내야죠. 예. 이렇게 되면 더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청코너가 어 들어갔어요. 와. 홍콩에서 하나 또 들어갔어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펀치 개수는 청코너가 많은데 정타는 홍콩에서 조금 더 맞추고 있네요. 근데 청코너에서 정타를 맞고도 정타 맞은 티를 안 냈습니다.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그레시브냐 정타냐 둘 차이인 것 같네요. 저는 청코너 아, 저도 정타를 맞았는데 별로 티를 안 냈어요. 근데 또 심판에 보는 시선은 또 다를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채점을 하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와, 경기 결과 기대가 되네요. 아, 아 역시 심판한테 네. 저 공격성 넘치는 모습이 조금 더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55번째 경기 우리 동네 김진권 부산복싱 윤정민 링 위로 올라갑니다. 출전자 경기 종료 후 상장 받아갑니다. 55번째 경기 우리 동네 복싱의 김진권 선수 부산복싱의 윤정민 선수 75kg 시합을 시작했습니다. 56번째 경기 나경훈 차우민 구미고릴라 박현민 링 안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부산복싱에서 속사포 펀치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네 복싱팀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또 이 선수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주도 복싱 이민수 선수 팀 JT 우동현 선수 글러브 받아가세요. 바로 돌진하기 시작한대요. 돌진이네요. 우리 동네 복싱팀 선수가 조금 더 주먹이 가운데로 각도가 좋은 것 같아요. 주먹이 좀 가운데에서 몸 안에서 나가는 느낌이고 부산 복싱 선수는 약간 훅 위주의 공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네. 대결이 되죠. 아, 두 분 다 수비도 좋고 스텝도 좋고 보는 눈도 좋네요. 아. 보니까 홍콩의 우리 동네 복싱팀 선수가 직선 공격이 좀 좋은 것 같고 네. 부산 복싱 선수는 훅 위주의 그 곡선 공격이 좋은 것 같네요. 근데 홍코너 선수가 지금 아까 보니까 좀 바디가 좀 많이 비더라고요. 네. 청코너 선수가 이제 바디 공격을 좀 한다면 20대 선수들은 지금부터 각진하셔도 됩니다. 위아래로 다양하게 공격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링 좌측에서 검진 받으시면 바디. 됩니다. 오, 다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와, 다시 또 훅이 들어갔고요. 오, 바디 들어왔어요. 예, 배가 들어왔습니다. 9번 라운드 되니까 청코너에서 밀어붙이기 시작한대요. 네. 부산복싱 선수가 전진하면서 훅을 치는 그 왼손 훅 기술이 상당히 좋아요. 아, 지치니까 동작이 좀 커지기 시작한데 예. 이럴 땐 짧게 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제일 힘들죠. 네. 힘들 때 짧게 네. 치는 게 네. 맞습니다. 저도 관장님이 힘들 때 짧게 치라는 주문을 많이 할 때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크게 나가더라고요. 네. 아, 박빙의 경기였습니다. 직선 공격은 홍콩에서 더 많이 맞췄고
톡 위주의 공격은 청코너에서 더 많이 맞췄고, 와 이것도 판정 어렵겠네요. 아 홍커가 봐. 확실히 직선 공격이 심판에게 어필이 많아요. 56번 경기 남김은 차우민, 구미고릴라 박현민 링 위로 올라갑니다. 출전자 선정 받아.